김두일의 시사 토파보기 에피소드 5. 종이신문의 종말. 조선일보의 유료 보수 부풀리기. 저희가 들어오면 한 40% 정도? 40%도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저렇게 하는 거냐? 광고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광고주한테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광고비를 내라 라는 말을 갖다 하는데 쓰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거예요. 2020년 12월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종이신문 구독자는 6.3%에 불과했다. 전년도인 2019년에는 6.4%였는데 더 하락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10.2%였고 열독시간은 평균 2.8분이었다.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약 30년 전인 1993년에는 종이신문의 이용률이 87.8%였다. 그리고 약 10년 전인 2010년에는 52.6%였는데 2020년에는 10.2%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내용을 풀어서 말하자면 30년 전에는 10명 중 9명이 신문을 보았고 10년 전에는 10명 중 5명 이상이 보았는데 현 시점에는 10명 중 1명만이 본다는 것이다. 이 통계만 보면 현 시점에서 종이신문은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종이신문의 유료 부수를 인증해주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한국 ABC협회의 통계를 보면 종이신문의 발행 부수는 여전히 많게 보인다. 2020년 12월 11일 한국 ABC협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종이신문의 총 유료 부수는 1일 기준 무려 694만 4,070부나 된다. 또한 ABC협회는 2020년 가구 독자 비율이 42.32%라고 밝혔다. 이 비율을 부수로 환산하면 약 유료 부수 중 290만 9,000부가 가구로 들어가는 셈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약 2,089만 1,348 가구이다. ABC협회의 부수 통계와 통계청의 가구 통계를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6.3%에 해당하는 131만 6,155 가구가 현재 종이신문을 구독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6.3%의 신문 구독자와 ABC협회의 유료 부수를 대입하면 상호 통계가 맞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통계를 억지로 합하면 종이신문의 구독 가구는 각각 2.23부를 돈을 내고 구독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납득이 되는가?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 일선의 신문 지국장들의 설명도 95% 이상이 한 부만을 유료로 구독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ABC협회의 통계에 나오는 유료 부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 162만 2845부의 오차가 생기게 된다. 억지로 짜 맞추면 집집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배달을 하고 두 부를 유료로 잡아야 가능한 숫자가 나온다. 실제 신문사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이 통계의 결과는 한국 ABC협회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 2020년 12월 9일 일간신문공사 부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가 되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대한민국 종이신문의 유료부수 1위는 압도적으로 조선일보이다. ABC협회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는 119만 부, 그리고 2020년에도 116만 부라고 인증이 되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ABC협회에서 공표한 116만 부의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단을 꾸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각 지역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각 지국별로 보고부수, 유료, 실사부수, 실제, 성실률, 격차를 조사해서 그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다. 이 현장조사의 통계를 보면 모두 9군데의 표본지국조사에서 보고부수는 15만 7,730부, 실사부수는 7만 8,541부, 성실률은 49.8%였다. 그렇다면 ABC협회에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 구독자의 116만 명에다가 조사에서 나온 성실률을 대입하면 실제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는 58만 1,476부수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일보는 실제 유료 부수를 두 배나 부풀린 셈이다. 다른 신문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겨레 신문의 경우 세 곳의 표본지국을 조사해서 평균 성실률이 46.9%였고 동아일보는 두 곳의 표본지국을 조사해서 평균 성실률은 40.2%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신고부수와 유료부수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해도 무방할 수준이다. 이는 앞으로 ABC협회의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일보를 포함한 신문사들은 유료부수의 통계를 조작하는 것일까?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그 왜 저렇게 하는 거냐? 광고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광고주한테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광고비를 내라 라는 말을 갖다 하는데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종이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는 크게 기업과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의 경우는 단지 광고 지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호적 신문기사의 내용까지도 감안한 광고의 집행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경제신문들은 대부분 광고주들이 원하는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광고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골적이다. 그 결과 실제로 최근 경제신문사들은 수익성만 놓고 보면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을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 광고의 경우는 말 그대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한 정부 광고의 단가를 유료부수를 속여서 비싸게 지불하도록 만든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인 것이다. 사기 혹은 기망 행위로 이는 단순하게 문체부 조사에 의해 시정이나 공고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신문사들의 조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유일한 신문부수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급소에서 구독자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닌 중간에 사라지는 신문들은 통계상 절반 가까이 된다. 그 신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KBS 저널리즘 제의를 통해 방영된 신문 산업의 현실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계란판이나 돼지 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로 폐지로 나간다. 온라인 마켓에 가면 당일 나온 깨끗한 신문을 10 내지 13kg을 6,3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현 시대는 종이신문의 종말을 구하고 있다. 신문산업은 이미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공짜 정보가 넘쳐나는 온라인 경쟁에서 기존의 신문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양질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 대다수의 언론들의 경우 가짜와 왜곡, 그리고 선정적인 기사를 양산하면서 클릭 유도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와중에 종이신문의 광고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단가의 기준이 되는 유료부수를 속이는 범죄 행위까지 해왔던 것이다. 국내 신문사 대다수가 말이다. 나는 언론개혁은 우선 이런 범죄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부수를 속여서 명맥을 유지해왔던 신문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더 이상 가짜와 왜곡 뉴스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